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임스 알레이라는 사람이 쓴책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요 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뭐 데일 카닉이나 뭐 나이팅게일, 나폴레온 혼이라는 이러한 명절을 탄생하게 한. 어, 그런 이제 고정 가운데 이런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은 행운을 믿지만, 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 책의 저자인 예, 제임스 알레는요, 모든 행복과 불행은 과거에 우리가 심어 놓은 어떠한 씨앗,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 뿐이다. 그래서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이 세상 어디에도 예외는 둘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에게 생길 일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야말로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 교보문고 그 사이트를 보니까 이 책의 평점이 무려 9.8점이더라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책에속의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불편해야 합니다. 무엇이 불편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야말로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다. 이 원인과 결과의 이 세상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심어야 되고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그 미래에 어떠한 그 열매가 주어질지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시간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우리 인생을 만들어야 간다. 그러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를 우리 자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가치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구세주로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인과 그 결과를 따지는 이러한 법칙은요 세상의 이치인데 그것이 틀리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이치로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그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을 보지 못한 어떤 그 시각장애인을 지금 앞에 두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요, 자기 죄나 어떠한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문둥병자들도, 아픈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그 사람들이 지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통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향해서 그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픈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나 또뭐 대학을 갈 때에도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우리가 지망하는 어떤 학과나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준비했니? 직장에서는 더욱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어떤 직원을 뽑거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지 물론 가능성을 보는 그런 면접관들도 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왔니? 휴학을 했는데 왜 휴학을 했니? 쉬려고 휴학했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면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시간에 남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 이러한 스펙을 쌓았다.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의 어떠한 그 과거를 평가해서 오늘을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그 사람의 초라하고 연약한 아픈 모습을 보시면서 그 누구의 죄로 이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엇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는요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그 어떠한 조 조건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 그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 평생 동안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와 질문을 그 맹인은 날마다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평가. 아이 사람이 아플 보지 못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낳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아, 정말로 내가 지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왜 라고 묻는 태도는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고요. 이유를 찾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적을 바라보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이유를 찾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지난 날의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비록 이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지금 불러주셨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흔들릴 때도 물론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러한 청년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순간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았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그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또다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태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이해하고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어떤 그런 시험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이유를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아, 그때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픔의 이유를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픔 결과에 그것을 이르게 한 원인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환경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내가 무언가 그 원인을 발견해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바꾸겠다라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창조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잘 조정하고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설사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체념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그 맹인의 상태를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그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빛이 로라 예,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자신의 그냥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유한복음 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물론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일. 근데 거두는 것은요? 누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면요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한 만큼 여러분 뿌린 대로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고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이 세상이 불행해야 됩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어떤 선한 열매가 매일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라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씨를 뿌렸으니까 어떤 열매를 거둘겠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토양 가운데에 그 씨앗에 싹을 튀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목사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로함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만약에 있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맹인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단순히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일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잠시 그러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을 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앞에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에 빛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 참 특이한데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이 내용의 그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더럽다 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아, 의아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왜그 맹인은 가만히 있었을까? 비위가 강했나? <laughs>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해줄게 그러면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으면 그 사람이 아마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수용을 했겠죠 그런데 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그냥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그냥 씻으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불쾌하고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맹인은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아픔과 그 약점의 그 원인이 평생 아,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가 살아왔는데요. 처음으로 들은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구장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맹인은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알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떠한 죄 때문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을 보지 못했지만 요 청각에 굉장히 예민했던 이한 사람은 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그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계획 그 주님의 음성을 이 맹인이 먼저 들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처럼 순종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한 거는 주님의 놀라운 일과 그 계획이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도 이맹인는요 그저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빛이 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 맹인이 만나게 된 것이죠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생각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것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죠. 이미 육체적인 그 시야는 열리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세상은 이미 눈앞에 실체화되어서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니 그의 생각에 눈이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그가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비치신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로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인과 어떤 결과의 그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주림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까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뱀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떠한 선택의 문제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요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이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요. 내가 그 지은 죄의 그 목록을 그저 나열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오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뉘우치는 반성하는 정도의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이 신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생각의 눈, 믿음의 시야가 열리기 위해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자세는요 순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멀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넓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바로 요 앞에 보여주시거든요. 요 앞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날마다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어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그든요.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좀길말씀데요 그래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실은 어떠서 회복되지 않는 낫지 않는 그 난치병을 향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우리가 할수 없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이유는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 아파서 체력에 딸려서 지혜가 부족해서 스펙이 부족해서 우리의 가정 형편이 그만큼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되어 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누가 강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창조주 그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배경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배경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하필 가난한 그 집안,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최상의 그 배경으로요, 약함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이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온 어떠한 과거, 열심히 여러분이 달려 어떠한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너희가 그만큼 약한 데서 있었느냐?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떠한 죄의 결과로 너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고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신학 해석자들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리라고 말하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기서의 우리는요 누굴까요? 예수님인가? 맹인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항상 말씀으로 아픈 사람들을 그저 고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지금 앞을 보게 하는 데에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너와 내가 지금 함께하여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가정 가운데 지금 이 맹인이 지금 동참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맹인은 자신의 치유 과정에 함께 참여했죠. 어떻게 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로한 못에 가서 그저 그 물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가정 가운데에 가장 먼저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가 앞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한참 이제 지금 월드컵 여러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이제 포르투갈 경기 그 본자가 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패자거든요. 이렇게 안 봤어요.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퇴원하고 나서 이렇게 스포츠 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뭐 시간도 뭐 늦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 일어나서 뭐 늦게까지 볼수 있는 어떤 체력도 없고 연약해서 저는 이렇게 못 봤거든요. 제가 안 봐야 또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결과를 보니까, 아, 이렇게 포르투갈을 이긴 거예요. 제가 가나전도 사실은 제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깨가지고 궁금해서 잠깐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동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5분, 6분인가 보다가 제가 보니까 이제 역전골을 다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아, 내가 보면 이렇게 진다. 아, 지는가? 아, 근데 이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16강 브라질전을 지금 볼 계획인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축구 경기 그 결과만 봐도 극적인 어떤 기적의 승리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면서 굉장히 지금 뭐 찬사를 그렇게 많이 언론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죠? 국가대표를 향해서. 근데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사람들은 세상 이치라고 여긴다고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결과만 먹고 사람들은 그저 환호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대표팀이 해온 어떠한 그 원인, 뿌리그 씨를 보면서 사람들은 항상 비판했거든요. 상패하고 돌아올 거다. 가장 형편없는 어떤 경기력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할 거다. 제가 그이 얘기를 하고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극적인 승리 여러분, 결과만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본 사람들은 승자라고 하잖아요. 라이브로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럼 축구에 많이 보셨네. 어떻습니까? 그 제가 하이라이트, 그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질주하는데 막, 어우,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봤는데도. 근데 생중계로 본 사람들은요? 아니, 실제 그 카타로에 가서 직접 관전한 사람들은 그 얼마나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이 여러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 결과 여러분 개입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어떤 응원과 영원이 정말로 그대표팀 향해서 뭐 응원 힘이 되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저 관람하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에 어떤 영향도 사실 은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밤새서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표팀 선수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요,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 어떤 노력이 개입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영혼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새 생명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정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와 그리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어떤 기도한 그 영혼이 교회에 이제 곧 나올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아 그저 우연히 이제 나올 때가 되어서 나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상관없이 아 그냥 누가 작정을 그냥 했구나. 그냥 연말이 되어서 그냥 누구 사람의 어떤 겉면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나왔구나라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 그냥 1년 중에 그냥 흘러가는 어떠한 세삼의 전도 축제 행사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흘러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빛치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0년 12월에 김포 성문교회를 부임했는데요.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부임하신 분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임했던 그 당시가 떠올라요. 잊지 못할 기억이거든요.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인사를 마치 로비에 있는데 누가 이렇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누구지? 아이전교회에서 만난 어떤어 선생님 집사님인가? 알고 봤더니 저희 막내 작은 아빠 어저 작은 엄마더라고요. 이 친척 그냥 친척 원 친척도 아니에요. 어, 순간 못 알아봤거든요. 그일년중에 예. 명절 중에 우리가 뭐 자주 만나진 않지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어, 서로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무슨 죄를 지었길를 예. 그래서 작은 엄마가 있그거 하더라고요. 조카를 만나게 된 거죠. 목사로. 아 저도 그렇게 막 가족들하고 별로 그렇게 막 살갑고 막 이렇게 화목하지 않거든요 굳이 그렇게 아뭐 이렇게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뭐 친척을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그 작은 엄마 이제 아버지 이제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사촌 동생이 이제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청년부에도 있죠 그한 명을 제가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제 작정을 했지만 단한 번도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싫은 거를 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담당 목사가 사촌 형이야. <laughs> 담당 목사가 저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평생 그 어떠한 부담감과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게 사실은 싫었던 것이죠. 내가 괜히 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역효과 날까 봐단한 번도 제가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작은 아빠, 엄마를 봐서 아, 너무 내가 또 애정을 쏟지 않으면 또 그럴까 봐.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야, 그냥 전화했어. 어.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해. 아니야. 그냥 전화했어. 근데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요예배 때 기도를 하고 나서, 야, 전화 한번 해봐. 올것 같아. <laughs> 기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가 예수는 잘 믿고 앞으로 하나님 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관한 얘기 한게 아니라, 야, 이번 주일에 교회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할 말이 있어. <laughs> 그어 형이 어떻게 권유로 그냥 사실 오게 한 거죠. 네. 왔습니다. 사실은올줄 기대를 안 했는데 왔어요. 네. 1년에 두번 교회 오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형을 봐서 1년에 네 번으로 늘렸어요. 네. 와온 것이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다과를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너 교회 왜 왔어? 그랬더니. 질문도 이상하죠. <laughs> 교회 오라고 했는데 너 교회 왜 왔어? 근데 그 말에서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명목상 사촌형의 말이니까요. <laughs> 명목상 사촌형의 말이니까. 체면에 와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명목상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있죠. 1년 중에 명절에 한번 만나는 그러한 친척 관계. 저 사람이 나의 사촌형이고, 혈육이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요 그렇게 혹시나 믿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만 하는 만나는 명목상의 그 예수님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의 그 삶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급그한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주님을 떠나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명목상 목사로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그냥 친구로서 그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구주로 만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행운을 믿지만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믿는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약한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사람의 어떠한 체면, 나의 그 노력을 믿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으로 매긴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중에 그저 한두 번 만나는 명목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여러분 증언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